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인천시에선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됐는데요. 지난 주말엔 인천 패밀리 축제와 함께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필리핀의 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7일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인천 패밀리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문학경기장 동문에서 치러진 이날 행사는 다문화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이 참여했으며 가족과 함께 협동할 수 있는 주먹밥 만들기와 전통놀이 체험, 그리고 심폐소생술 체험 등이 마련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요일인 지난 8일 송도 팍푼시티에서는 필리핀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필리핀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필리핀 출신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 등 1,5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벌어진 이날 행사는 주한 필리핀 대사와 교황 대사도 자리에 함께해 행사에 참여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현주소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행사가 가족기능 강화와 건강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